불박사가 뭔가를 목격하십니다. 뭘까요? 보시죠. 뭘까요? 뭘까요? 뭐야? 이거 뭐야? 이런. 허허. 차가 뒤로 가요. 그리고 저 인도 위에 올라갔어요. 다시, 오른쪽에 다 피해서 가는데요. 여기서요.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뚫고, 저 중앙분리대, 저 진짜 힘 하나도 없네요. 저 차가 어디서 나왔나요? 왼쪽이 세차장이래요. 세차장에서 뒷문이죠, 뒷문. 뒤에서 뭐 꺼내려다가. 자기 차에 자기가 깔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여기, 저기, 저 초등학교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저기, 우와! 학교인가요? 아닌가요? 어린이 보육원 아닌,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인도 쪽으로 만약 사람 걸어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애들 걸어가고 있었으면. 애들이, 조그만 애들,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막 손잡고, 자기들끼리, 애들끼리 얘기하면 저 차오르고 모르잖아요. 그냥 깔릴 뻔했어요. 여기 강릉이랍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네요. 왼쪽 세차장에서 검은 차가 이동하는 걸 막으려다가 큰일 날 뻔한 사고입니다. 제가 볼땐 막으려고 한게 아니고요. 차 세워놓고 뭔가를 이렇게 뒷문으로 끄집어 내려고 차가 간것 같아요. 네, 막으려고 해서 뒤에서 막았어야죠. 아니면은 운전석을 열고 어떻게든지 차를 세우려고 노력했었어야 되겠죠. 제가 놀래서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죄송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위험했던 상황이라 올려봅니다. 실수로 그 후진기어 넣어놓고, 그러고서 문 닫고 바로 뒤에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는 N에다 놨는데, N, 저 중립에다 놨는데 약간 비탈져서 경사진 거기서 뒤로 굴렀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P에다 넣는다고 넣는데, 그게 P에 넣더라도요, 확실하게 넣지 않으면, P하고 R하고 어중간에 걸리면은, 뭐 이렇게 가벼운 충격이에도 그게 R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지금 이 사고, N이었으면은, N에서 갔다고 보기에는 좀 힘이 좋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저걸, 이걸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야. 저 속도에도 저렇게 타고 올라가네요. 항상 차에서 내릴 때는 차를 제대로 세우세요. 예. 완전히 주차한다는 생각으로. 잠깐 내리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다 저렇게 부르는 내체에 내가 깔리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페달 브레이크의 20%밖에 안 된대요. 힘이. 예, 사이드 브레이크는 단지 보조 장치일 뿐이지, 믿으면 안 된대요.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